우리 예배사람에게 아버지 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로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요새 아이들 소리가 듣기가 쉽지 않죠. 자리 앉아 주세요, 이제요. 쉽지 않죠. 그런데. 어, 교회에 오면 우리 아이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어, 그게 너무 좋다고 합니다 어, 요즘은 교회들 가운데도 아이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또 많이 있어서 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어, 자녀를 위해서 태이블을 열라고 어 기도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귀한 그런 열매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제 오늘의 그런 목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세동원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고, 어, 또한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어, 또 우리 서로 서로 다른 그런 세대, 다른 그런 문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PPD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여주면 어, 십계명 어, 어, 말고. 혹시 그 멜팅팟 하고 가능한가요? 멜팅팟 하고 샐러드 볼 하고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막 억지로 막다 섞었습니다. 다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하나 되려고 했는데 이게 이민 이민 사회가 그랬었죠. 그런데 멜팅팟으로 하니까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 샐러드 볼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다 섞는 게 아니라 각사. 딸기도 있고 뭐 토마토도 있고 어, 뭐 건가지도 있고 다 있는데 예, 섞입니다, 믹스됩니다. 어, 그 가운데 이제 드레싱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그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의 남녀 또 어떤 지역 어, 어떤 직업 다 다르지만 그러나 저 샐러드가 하나로 어, 드레싱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그래야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고. 어, 그러면서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다라는 그런 공동체성을 우리가 이렇게 예별드리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자꾸 만나고 교제하면서 배워 나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젊은 분들이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배울 게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가까이하고 어른들도 기여기고 어 어른들은 나가 가고 싶은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 피하지 말고 함께해서 또 많이 배워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지난주 암송 말씀 봅시다. 시작. <laughs> 이야면 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하나님 사랑과 어,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거 어, 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 아멘.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이, 이 축복 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말며 하나되고 사랑으로 어, 또 돈독해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아, 이 시간 이제 그리스도의 가정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조금 제목을 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행복하다고 사회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해야 되는 게 맞죠. 어,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하나 되는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결혼은 한다 그래서 단순히 믿는다 그래서 어, 가정이 저절로 더 행복하고 어, 더 따뜻한 가정이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갈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연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은 천국과 같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를 나누려 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가정에서 각자의 주어진 일들을 정말 기이 여기고 내가 하는 그런 역할을 주님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 될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못했다 그래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상대가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고 가정이 하나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려면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언어생활, 친절한 말을 하는 것 친절한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가정이 더 따뜻한 가정,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고 묵묵히 감당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하고 또내 말이 날카로운 말,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친절한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드리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것, 주 안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고르스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가정에 대한 말씀하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한 사람만 잘하는 거 아니고 각자의 역할이 있대요 각자의 역할 그래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남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할건 뭐냐 순종하는 거다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게 뭐냐 노역게 하지 아니하는 거즉 격려하는 자가 되는 거 소망을 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종과, 복종과, 복종과 사랑, 복종과 사랑. 누가 복종하는 거라고요? 네, 아내. 본인이 아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 나는 복종해야지 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누구요? 남편. 남편 되신 분들은 아 내가 사랑해야지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과 격려, 순종과 격려. 순종과 격려. 순종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자녀. 어, 내가 자녀라면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생각하시면 되고 부모의 입장에서 뭘 해야 된다고 자녀에게 격려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보면 어, 참이 어, 역할들이 성경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어, 복종하고 순종하고 격려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천국에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가 내말좀잘 듣고 나를 존중해주면 내가 사랑해 주지요. 그런데 안 됩니다. 부모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잘 듣고 공부 잘하면 내가 노엽게 안 하고 격려해 주죠.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격려가 되겠습니까? 안 때리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옆집 측하고 비교했더니, 옆집에는 부모가 뭐 스마트폰도 좋은 거 사주고, 애플폰도 사주고, 뭐 옷도 뭐 좋은 거 사주는데, 우리 부모는 그렇게도 못 하면서, 어떻게 내가 공경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속으로요. 속으로. 이런 가정이 되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그리고 자녀는 자녀 의 역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남편에게 마지막에 물으시는 것은 네 아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네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주님께서 물으실 것은 네가 네 남편이 너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네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냐 그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남편을에게 복종했느냐 남편을 기억겼느냐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동료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했느냐 부모에게 순종했느냐고 물으실 것이고 부모에게는 자녀의 상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녀를 노욕게 하지 않는 자. 자녀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그러한 자, 절망시키는 자가 아니라고 격려해서 소망을 주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물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그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을 받을 때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공평의 이슈가 돼가지고 당신이 해는데 내가 왜 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젊은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한, 이혼하려고 변호사를 찾아왔대요. 맞벌이니까 똑같이 한대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서로 생활비 똑같이 내고. 그리고 가사도 똑같이 나누고, 그리고 자녀 양육도 똑같이 한대요. 가사 분담도. 그리고 그걸 다 기록을 해놨대요. 누가 몇 시간 했는지. 그리고 변호사에 가져와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이혼한다 얘기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삶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무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성경 2 3절 24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그 그러니까 주께 하듯이 하라. 주께 하듯이 여러분 가정의 일들 하는 일들 하찮게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만이 아니고 월화수목금토까지가 뭐, 그그 가지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해라, 죽게 하듯이 해라.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설거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하는 일들 하찮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해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요즘은 이렇게 뭐 그런 산후 우울증 이런 것들이 좀 많다 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한편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느끼는 마음이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다른 사람은 다 직장 다니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애 놓고 남편은 변화가 없고 나만 이렇게 있네? 이런 마음이 든대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그러나 아이를 출산, 출산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 그 이름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 갇히는 일이라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 남편도 뭐 설거지하고, 모든 이런 일들이. 바로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치 있는 일이고, 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어,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30대 부부예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인데, 서울에 출퇴근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이 되면, 특별히 이 아내는 회사에 늘 회의가 있어서, 저녁 8시가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대요. 그래서 어느 날8시가 넘어서 집에 갔더니 남편이 먹으라고 음식이 있다고 하면서 이걸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기분이 엄청 나빠지는 거죠. 다음 글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이해할 거예요. <laughs> 즉, 두 가지를 배달해서 먹고 남겨놓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빴대요. 남편은 금요일이 되면 일찍 퇴근을 해가지고 아이를 픽업하고 아이를 시키고아이가 시간 보내고 힘든 시간 어쨌든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거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걸 나에게 주냐라고 하면서 먹기 전에 드러나야지 좀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화를 내면서 쥐껏고생 했더니 그냥 불평불만한다고 하면서 집에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나서 어 시간이 좀 지나서 두 사람이 술을 한 잔씩 했나 봐요. 어 뭐한 한 잔씩 먹고 나서 다시 또 대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왜 그래 했는지 서로 좀 대화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싸우또 싸우는 거예요. 어 왜냐면 당신이 회사에서 그날 아내가 이제 너무 피곤하고 금요일이고 회사 회의도 길어졌고 또 과제가 또 주어졌대요. 일이 또 주어지고 또 부하 직원과 또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남편에게 쏟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감정을 받는 쓰레기통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막 대판 싸우고 이렇게 끝났대. 그래서 아내가 이걸 올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들의 판결을 바랍니다.라고 올렸더니 여사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음식 쓰레기지 이런 내용이었고 또 개밥도 이렇게는 안 준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싸움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물론 남편도 나름대로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죽게 하듯이 한다고 생각하면 어땠을까?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힘들지만 남편은 아까 전에 처음 왜 그런 음식이 나오냐 하니까 그 족발을 바른 거래요 바른 거. 아내 먹기 쉽게 한다고 발라 발라놨는데 그릇이 그러다 보니까 <laughs>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죽게 하듯이 한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어, 이런 게 있는데, 아내는 서바이버라는 책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니까, 서평하고 이걸 보니까, 어, 일본의 아사이 신문의 현직 기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신질환자예요. 결혼하고 4년 만에 아내가 정신질환이 발병했어요. 어, 그러나 20년 동안 어, 아내를 돌보면서 쓴 내용들. 처음에는 아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할때 같이 막 대적했던 그런 잘못했던 그런 내용들 다 기록을 해놓은 그런 내용인데요. 어,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 정말 유명한 그런 기자였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기자였고 그래서 신문사에서도 인정받은 그런 기자였는데 결혼 후 4년 만에 아내가 이 정신병이 문제가 발병한 거예요. 그래서 폭식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이제 알코 중독에 빠진 거예요. 자해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중간에 나도 이혼할까?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혼하면 나는 괜찮은데 이 여자는 어떤 삶이 될까? 그러니까 마지막을 보니까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떠안고 이렇게 가면서 지금은 변해버린 그 아내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쓴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내가 자살하고 막 하는 거 자해하고 하는 것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거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내가 어린 시절 가정 폭력을 너무 당했대요. 아버지에게 성폭력도 당하고 온갖 폭력이 있어서 그게 생각나서 괴로워서 마시기 시작하는 거고 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분은. 너만, 나만 고난당한 게 아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함께 헤쳐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저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죽게 하듯이, 정말 우리가 결혼 사회가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을 때 헤어지는 게 아니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참으며 믿음의 길잘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께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려면 친절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중요하죠. 말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의 언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뭘 받을, 뭘할때 사랑을 받기 원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냐.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어떤 사람은 선물해 주는 거,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어떤 사람은 뭐 봉사해 주는 거, 어떤 사람은 스킨십 그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친절한 말, 사랑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 가운데 아까 전에 이렇게 좀 싸운 가정을 얘기를 했지만 그 가정은 그나마 대화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가정, 아예 마음의 담을 쌓아버린 그런 가정, 오해가 쌓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함께 살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그 가정은 정말 위험한 그런 가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려면 부드러운 친절하다라는 지 부드럽다 공격적이지 않다 기분 나쁘지 않다 가시가 없는 말이다 또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친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음.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말이 교회 밖에서 회사에서의 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말. 우리 바깥에서는 잘하잖아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언젠가 어떤 분이 우리 어떤 분이 너무 이렇게 애교를 많이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참 너무 보기 좋아서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냐라고 했더니 뭐라 그렇겠습니까? <laughs> 네, 뭐 그런 말 하세요. <laughs> 네, 정말 친절한 말, 따뜻한 말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부부죠. 그리고 부모님이죠, 부모님.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좀잘 모른다 하더라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또 아이가 어려서 어좀 둔하다 해서 그 아이에게 폭언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친절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입술을 다스리는 것. 친절한 말을 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절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골로서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특별히 자녀에게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은 소화하기 쉽습니다. 어떤 말이든 하면, 에이, 듣고 잊어버려. 또 기분 나쁘면 좀 지나면 잊어먹잖아요. 아이들은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엽게하는 말이고 자잘하는 말이고, 그래서 의외로 성인들 가운데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로 살아가는 거죠. 부모의 그런 그런 말들, 넌 안돼. 너는 쓸모없는 아이야. 너는, 너는 뭐, 그런, 그런, 그런 말들이 좌절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PPT를 한번 좀 보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듣기 원하는 말이 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딸, 아들, 정말 잘했어. 항상 사랑한다.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오늘도 수고 많아서. 괜찮아. 다잘될 거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놀러 가자. 넌 최고의 선물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지금 혹시 자녀와 있으면 이 가운데 몇 가지 골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아, 정말 잘했어. 아, 얘기 안 하실 거예요? <laughs> 빨리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정말 항상 사랑한다. 아, 지금도 잘하고 있다. 아, 오늘 수고 많았다. 다 괜찮아. 다잘될 거야. 아, 아. 넌 잘할 수 있어. 넌 태어나서 정말 고마워. 우리 같이 놀러 가자. 넌 최고의 선물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이래요. 괜찮아. 좀 괜찮다. 괜찮다. 고맙다. 수고했다. 힘들지. 미안해. 비슷하지만, 어,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어, 노하게 하지 않는 것,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듣기 원하는 거죠. 다음 PPD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정말 잘 어울려. 좋은 일이 있었니? 아빠는 언제나 널 믿는단다. 우는 얼굴이 최고야. 잘했어. 참 좋은 친구들을 두었구나. 이번에 아빠가 졌어. 우리 조금 느긋해지자. 재미있니? 이것이 내 장점이구나. 어른이 다 되었네.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나요? <laughs> 어, 이런 말들이 친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비디오 보여주시면 어, 더 좋겠는데요. 어, 보 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 현실은 아니고 <laughs> 제가 봤을 때도 아마 가상 현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기 몰래 적금 넣은 거 오늘 만기야. 어, 뭐 용돈 많이 필요하지. 너무 일찍 들어오는 것 같아. 월급 타서 시댁 가서 부모님 오사드리자 맛있는 것도. 자기가 차 바꿀까 여윳돈이 좀 있거든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다음 한번 봅시다. 다음 봅시다. 다음 봅는데요. 그러면 서울 시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사분들이 남편에게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뭐냐 왼쪽이에요. 녹색이에요. 같이 봅시다. 고마워. 사랑해. 고생한다. 혹시 옆에 있으면 한번 얘기합시다. 고마워. 사랑해. 예, 고생한다. 아, 아, 듣고 싶고 자녀에게 부모가 자, 남자들이 이제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잘하고 있어, 어, 자랑스럽다, 장하다, 건강해라 이런 말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아, 자녀성들 여러분, 아, 우리의 말이 친절한 말이 될때 우리 가정이 예, 살아날 줄 믿고 우리 가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친절한 말, 친절한 말. 공격적이지 않은 말, 또 듣고 싶은 말, 힘이 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몇 가지만 좀 나누는데요.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아이들과 그렇죠. 그런데 화가 나도 극단적인 표현은 삼가기. 막 말이 올라오죠. 하고 싶죠. 그렇지만 극단적인 말은 하지 않는 거.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은 삼가는 거. 어떤 짐승과가 비교한다든지. 어떤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존재와 비교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어, 이건 맞지 않은 거죠. 어, 농담이나 유머도 어, 적절하게 지혜롭게 시기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푸념이나 또 한탄 부정적인 말을 또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친절하다라고 할때 긍정적인 이런 맞장구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독이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요, 노함은 화내는 것이에요. 떠드는 것은 크게 소리치는 것, 소리지르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는 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아닌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에게 먼저 친절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렇지만 바쁘고 피곤하고 일이 있으면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주여 내 입술에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게 되기,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 정말 이런 복된 가정이 돼야 되고요. 정말 이런 막장가정이 있더라고요. 막장가정. 우리가 자녀에게 말하는데 사랑해, 고마워. 격려해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해라. 제일말이 듣는 말이 공부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아빠,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너 그렇게 살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사랑해라는 말이 들려야 되는데 그 말은 빠져서 이 말들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말 콩가루 집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해? 너 앞에서는 그럼 돈못 벌어? 너 공부 안 해? 너 엄마 같은 사람 만난다? 아이에게 악담을 하는 거죠. 너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너 같은 애 만나서 평생 고생해봐라. 이런 가정 되면 그건 친절한 말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말과 우리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